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매 영상마다 댓글로 막힌 문의가 제가 1년 내내 쓴 이유는 뭔지 모공을 막지 않아가지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걱정 없이 정말 레모나들의 요청이 너무너무 많았고 선크림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막 이러면서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츠모나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좋은 사람 특히나 저처럼 뭔가 30대인데 피부가 조금 남다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선크림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바른다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레모나들한테 되게 주입식 교육처럼 선크림은 진짜 꼭 발라야 된다 선크림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막 이러면서 진짜 주입식 교육으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제가 고른 선크림이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그만큼 제가 픽했던 선크림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레모나들이 정말 거의 겨울부터 독도 선크림이라 자작나무 선쿠션 언제 마켓하냐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켓은 아니지만 정말 지금 현재 최고 할인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하고 가격도 최저가인데 마켓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가격이 작년 마켓보다 한 2,000원 이렇게 비싸고 사은품도 그때처럼은 좋게 못 드리겠더라고요 브랜드랑 상의를 해보니까 레모나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이 1년 동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못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할인대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레모나들의 요청이 너무너무 많았고 또 저도 지금까지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오늘 정말 최고 할인 할인가로 가지고 온 거 말씀드립니다. 이 할인딜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4월 24일부터 목요일인 27일 딱 자정까지만 이 가격이 유효합니다. 라운드의 선크림 자체가 워낙에 가격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조금만 해보셔도 좋은 가격들이 많지만 작년에 마켓을 했던 의리로 저도 의리를 지켰거든요. 정말 선크림을 단 한 번도 갈아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인가는 정말 제대로 주셨으니까 원래 쓰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 놓고 쟁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 선크림을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이번에 구성은 총 4가지 구성인데 요 선크림 2개 구성, 그리고 선크림이랑 선쿠션 하나 구성, 그 다음에 선쿠션 2개 구성이랑 요 독도 선크림 3개 구성 이렇게 해서 딱 4가지 구성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 최대 52% 할인에 전 구매 고객 모두에게 그 소나무 진정 마스크팩을 드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자작나무 수딩젤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수딩젤을 받아가실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여름 조금 지나고부터 계속 문의가 많아가지고 아주 쟁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독도 선크림이랑 자작나무 선쿠션이 진짜 뭐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매 영상마다 댓글로 막힌 문의가 있었고 제가 1년 내내 쓴 이유는 뭔지 제품 설명부터 가보겠습니다. 요 독도 선크림은 제가 써보고 아 나 라랩이랑 함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봐가지고 선크림이에요. 사실 원래 제가 라랩의 그 수분 선크림에 완전 매니아였어가지고 이거 좀 테스트 해봐달라고 말했을 때 저 테스트도 안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 진짜 믿고 한 번만 써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걸 써보니까 그 수분 선크림보다 요게 저한테 더 잘 맞아가지고 제가 요거 픽한 거예요. 완전 촉촉한 수분 크림 타입의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백탁 현상이 전혀 없이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려서 좋아요. 3중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빈틈없이 채워줘가지고 정말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기름지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건조해진 선크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전혀 그런 현상 없이 진짜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선크림의 너무너무 장점이 바로 이지 워셔블. 폼 클렌징 하나만으로도 선크림이 깨끗하게 지워져가지고 특히 남성분들이 쓰시기에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공을 막지 않아가지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걱정 없이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선크림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덧붙이자면은 진짜 까다롭다고 소문이 많이 난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제품이다. 작년 마켓 할 때 마켓 구성을 다 제가 짰어요. 근데 제가 이거 3개 구성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다 모두가 아니 그거 3개를 누가 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래 썼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진짜 누구보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빨리 품절이 됐어요. 그 다음은 자작나무 선쿠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겟레디 때마다 이 선크림을 써가지고 어떤 레모나가 언니 독도 선크림을 왜 안 써요? 라고 질문도 달리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요게 화장하기 전에 쓰기가 좋아요. 제가 목이나 몸이나 진짜 평소에는 요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화장하기 전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요. 약간 톤업 기능도 있고 기름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지속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겟레디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는 논나노 무기자차로 정말 순하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크림이에요.
여기에는 자작나무 수액을 포함해가지고 수분 베이스 40% 함유로 수분을 채워 넣은 선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이번에 세개 구성 진짜 만들어 달라. 일단 내가 좀 사야 되니까. 근데 라랩에서 진짜 죽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기들 너무 힘들다고. 이게 열진정 그리고 쿨링 효과가 좋아가지고 정말 여름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쿠션도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선쿠션이어가지고 요것도 좀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레모나들 제가 마켓이 아닌 어떤 제품을 지금 핫딜이에요. 완전 최저가요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라안드레 선크림은 제가 작년에 마켓을 진행을 했던 제품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레모나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거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핫딜로 찾아온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켓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하나 수량 체크는 안 했지만 그래도 되게 넉넉하다고 들었거든요. 기다리셨던 분들을 정말 겟하셔가지고 여름에서 여름 지나서까지도 정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브랜드에서 준비하신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요 라운드의 선크림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정말 항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